저희가 갓 잡았잖아요. 이 짱뚱아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? 이것은 여름에 최고의 보양식이에요. 보양식이요? 네.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쓰세요. 짱뚱어 요리로 만나볼까요? 우거지 된장 짱뚱어를 넣고 제 생각에는 잠깐만 여기서 주의할 점 짱뚱어는 날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. 그 정도예요? 네, 고춧가루와 들깨가루까지 넣어주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짱뚱어 전골 여름 보양식으로 최고입니다. 아우 보글보글 보이시죠? 짱뚱어에 소금만 뿌려 구운 짱뚱어 구이 고소하면서도 담백합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드신다. 아니 이 짱뚱어가 오늘 갓 잡아 올렸잖아요. 갓 잡아 올렸는데 그 싱싱함도 있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살이. 그리고 지금 막 끓였잖아요. 한 지금 저희 10분 끓였나요? 15분? 근데 이게 진짜 막 1시간, 20시간 막 끓인 것처럼 깊은 맛이 나요. 감사합니다. 짱뚱어 구이는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맛이 좋고요. 쌈을 싸서 먹으면 깊은 향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. 달리는데요 그냥? 맛있어서 짱! 귀여워서 뚱! 나는 뭐하지? 걱정하지 마세요. 여름에 짱뚱어! 기억해주세요. KBS